첫 유기견 퍼스트 독이죠. 토리와 마루에 대한 근황을 오늘 SNS에 문 대통령이 올렸네요.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네. 저런 사진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유기견 퍼스트 독이죠. 토리하고 원래 그 양산에서 키웠다고 해야 되나요? 그 마루 좀 큰 개입니다. 그렇죠. 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많이 친해졌다. 둘이 굉장히 많이 친해졌다고 하면서 이제 저 글을 올린 건데 네. 저런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식의 국민들하고 소통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딱 저 장면만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를 참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 같은 편안한 모습. 네. 그런 편안한 모습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소박하고 소탈하고 소통 잘하는 모습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일환으로 SNS에 저런 사진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, 문재인 대통령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이때를 꼽기도 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퇴근 후에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관저 주변을 마루, 토리, 찡찡이 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.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.